얼마 전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.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이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박명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 남성을 구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.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학생이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.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우고 나서 뭐가 정확히 알게 됐는데 그때 또 그걸 하니까 더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이처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은 교육이 중요합니다. 특히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에 나섰습니다.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직접 마네킹의 흉부를 압박하고 코를 막은 뒤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. 제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. 재난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. 하지만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쓰러지는 심정지 환자는 해마다 3만 명에 이르지만 심폐소생술에 도움을 받는 환자는 10%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빠른 응급조치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